국민 주로 불렸던 카카오 주가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장중 4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까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오늘 첫 소식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카카오를 비롯한 계열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경영진의 시세 조종 의혹이 본격화하면서 카카오 주가는 4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만 원이 붕괴된 건 3년 반 만인데 2년 전 17만 원대였던 주가가 4분의 1토막이 난 겁니다.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5%대로 급락했고 카카오게임즈도 내렸습니다. 10만 원대 주식을 샀던 주주들은 손절 시점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4만 원 정도의 시세가 되어 있을 때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요. 볼 때마다 계속 내려가고만 있어서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체념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때 국민주로 불릴 만큼 개미 투자자가 몰렸지만 이제 주주들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경영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주주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많은 배신감 느끼고요. 아예 카카오 그룹 전체에 대한 좀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전망도 부정적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막대한 자금을 끌어다 쓴 데다 미래 성장 동력도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걸로 보고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김 비서관은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통령실 김승희 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지난 7월 후배를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가해 학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김 비서관의 부인은 사랑의 매로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전치 9주에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라고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김 의원은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 학생이 1점 차이로 강제 전학을 면하고 학급 교체 처분만 받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았다면서 김 비서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비서관의 부인이 당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고 김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의전 비서관까지 올라간 한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엄정하고 또 좀 교육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김 비서관은 한나절도 안 돼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김 비서관의 사표가 초고속 수리되면서 관련 조사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영화 기생충과 잠으로 칸에도 섰던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마약을 한 걸로 의심되는 인물 중엔 마약 전력에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 씨 측은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밝히면서 마약 공급 체계에 협박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배우 이선균 씨를 포함한 8명이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투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소속사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내사를 받는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 A 씨에게 공갈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뒤 관련자들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내사를 받는 인물들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도 포함됐습니다.
황하나 씨는 4년 전 배우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설 씨 역시 마약을 한 혐의로 세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검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1999년 데뷔한 이선균 씨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자신이 출연한 영화 두 편이 칸 영화제 초청을 받아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어제 정부는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와야만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 환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방의료원은 환자를 받아도 돌볼 의사가 없어 병실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인천만 해도 병동불이 다 꺼져 있는데 이혜원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인천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시의료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요, 네. 가장 큰 병원이에요. 식도염이 있어서 내과에 좀 자주 오고요. 그런데 병실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병원 5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이 병동에는 예전에 환자가 입원했었다는 종이만 남아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병상이 총 303개가 있는데 절반 넘게는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뒀습니다.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장 내과 자리는 2년째 공석이라 혈액투석실엔 아무도 없습니다. 심장 내과도 마찬가지라 인근 대학병원에서 의사 2명이 교대로 지원을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곧 그만둬 당장 다음 달부터 공백입니다. 산부인과를 포함한 9개 과목의 의사는 딱 한 명씩만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뭐 1년 내내 내고 있습니다만은 연락도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구멍난과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병원의 어떤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서. 다른 지방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35곳 중 23곳의 의료원에서 37개 진료과 의사가 없어 강제 휴진 중입니다.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후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봉 등 근무 조건이 열악해 의사들이 오지 않고 진료 역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지역에서 시민들 옆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하는 인력을 보충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